요즘 제 인기가 겁나 많다면서요. 구독자 여러분 땡큐. 아니 근데 제가 그냥 댓글을 그냥 쫙 보니까 2023년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말이오. 조합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달라 요 얘기가 겁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조합이 가장 많은 이곳을 선정했어요. 탑4. 거기가 어디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그래서 지금 온 곳은 여기서는 어디냐? 바로 경기도 포천! 역시 포천에 오니까 공기가 겁나 추워. 자,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가 잘 경청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자, 필수 출발! 아이고, 여긴 갔네. 어? 우리 포천 조합원님이 그냥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누르면 될까? 아이고, 떨려. 누구세요? 저 발음 말하지 마요. 네. 오, 안녕하세요. 발음 해야 된다. 따숩다, 따수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게 가족인가봐요. 네네네네. 화목한 게 사진에서도 드러난다. 몇 남매? 남매요? 딸이 넷입니다. 딸 부잣집이네. 네네네. 어머나. 딸이 맞죠? 딸이 여기 다. 네네네. 어이구, 이쁘게 생겼다. 네네. 남편분도 어쩜 이렇게 관상이 좋으실까. 화목한 가족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여기 앉으세요. 아유, 아유, 좀 그래요. 좀 앉을게요. 예, 예. 예. 아유,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내가 포천에 와가지고 살다 살다 유튜브 때문에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네. 어떻게 그 조합을 운영하길래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끈끈하다는 게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 저희 이 지역이 정말 좋은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한 25년 전에 이사를 왔지만 이 동네 사람들, 일대 사람들은 그러면 친한 사람이 많겠네. 많죠. 경지아니 카메라 빨 잘 받는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나를 포천까지 초대해 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렇으면 내가 부산 살다가 어떻게 포천으로 와 보겠어. 근데 언니, 내 거 나온 거 봤죠? 바로 말하지만. 네네. 구독 봤죠?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매일매일 누르고 있죠. 아유, 내가 언니 때문에 못 산다. 매일매일 꼭 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갑시다, 갑시다. 네네, 가세요. 아이고, 진짜 음식이 어마어마하네. 여기가 우리 경재 언니 단골집이요? 네네. 아우, 소개 좀 해줘요. 박경옥 사장님이시라고. 경옥이 언니. 네네네. 네. 아, 제가 단골로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사랑하는 동생 경옥이 언니. 네네. 아니, 그 몇 년째 단골이요?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동안 한식당을 또 꾸준히 다니시는구나. 네. 우리 경옥이 언니는? 저는 거제도예요. 거제도? 네. 거제도에서 남편을 만나서 포천까지 오셨어? 네. 얼마나 살았어 지금? 33년 살았어. 아,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혼 전이랑 똑같다? 다르다? 아니, 안 똑같죠. 다시 태어나도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냥 반반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능이 오리백숙이 바글바글 끓고 있으니까 이거 맛좀 봐야지 또. 얼마나 맛있나.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요? 드시고 싶어요? 포천 오셔요. 자, 국물 한번 맛볼게요. 좋다. 너무 진하다. 능이 향이 그냥 입에 쫙 퍼지는 것이 오리의 그 은은하게. 야, 이건 약이다. 야, 고기 봐봐. 여들여들한 거. 진짜 맛있다. 응? 경옥 언니. 즐긴다.
소천하고 여기가 무슨 읍이요? 소읍이야. 소읍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우리 영웅이. 영웅이랑 추억이 있어요? 저는 없지만 우리 여기 사장님은 있을 것 있어, 같아요. 있어 있어. 아 영웅이하고 우리 큰딸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반장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웅이를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친한 이유가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어머 영웅이 축구 좋아하는데.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만나고 왔더라고. 네. 미션을 해야 돼. 미션이 뭐냐? 조합장에게 바란다. 조합장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그때 뽑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으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겨.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명절 선물 주는 게 저는 다른 지역보다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 생각이. 그래서 좀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어요. 저기 경욱이 언니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뭐 이제 선물은 뭐 가족들이 한 끼 뭐 이렇게 뭐 한우를 구워 먹더라도 한 끼 먹냐 배부르게 실컷 먹을 수 있게끔 좀 양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조합장님 들으셨죠? 그게 말이요 선물이라는 게 괜히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받아서 기분이 살짝 그러면은 거시기 하잖아요. 아이고 이왕 쓰는 거 좀 팍팍 쓰셔요. 오늘은 바른말 아지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포천에 왔어요. 포천에서 진짜 인심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에 오니까 영감쟁이는 생각도 안 나. 포천 사람들의 정 듬뿍 느끼고 갑니다. 다음에는 이 바른말 아지매가 어딜 갈까요? 안 알려주지롱. 다음 편도 기대해 주셔요.